새로운 인생의 시작인 결혼. 행복한 나날을 꿈꾸며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한 두 사람. 그러나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다? 굳게 믿었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를 했다면 이혼의 위기에 빠진 부부들에게 특급 솔루션을 제공해줄 김유현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에는 어떤 이유로 특히나 좀 많이들 찾아오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최근 2, 3년간은 제가 이제 실무에서 느끼는 바는 상간자 소송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요즘에 이 상간자 소송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유예요? 아무래도 SNS의 발달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상간자 전화번호 혹은 이제 이름만 알아도 이 상간자의 SNS를 통해서 상간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혹은 내 배우자한테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내 배우자와 어디를 놀러 갔는지, 이런 사실들을 모두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네. 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힘든데 상간자 너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니 너를 좀 응징해 줘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 으로 느껴지고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소송을 네. 제기하는 거에 대한 이제 장벽도 좀 낮아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외도를 하고 배우자분께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배우자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의 배우자의 소송을 도와서 외도 증거 자료를 같이 수집해서 준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외도를 저질렀다 진술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한다던가 하는 방향으로 배우자분을 도와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람을 폈는데 내가 바람을 피운 그 증거를 네. 나의 배우자에게 제공을 한다는 거죠. 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자신 배우자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으시겠죠. 그 용서를 구하는 수단으로 이 소송에 협조를 하겠다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한 남자가 고수의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깊은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 걸까요? 결혼하기 전 한 10년 정도 했는데 그래서 핸드폰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아내가 쓰던 핸드폰이 좀 있어서 사연이 나가지고 핸드폰을 켜봤더니 이게 지금 예전에 와이프 그 배경이 보통의 연인들처럼 보이고 반찬 끼고 맛있게 먹고 하는 그런 사진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보다 보니까 너무 내 얼굴이 맛있고 친근해 보이는 거예요. 기억을 저도 봤더니 예전에 회식이 늦게 끝나서 데려왔는데 그 중에 그 사진 속에 있는 남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동료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외도를 한 게 아닌가 지금 요즘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한 10명 중에 3분 정도는 직장 내에서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오피스 불륜을 저지르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불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은 회사에서 이제 징계 처분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진 퇴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송으로 인용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주고서라도 원만하게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피스 불륜의 뭐 기준 이런 거 뭐 있을까요?
우리 법원에서는 만약에 두 분이서 문자 내용으로 뭐 사랑해, 보고 싶어 이런 애정 문자만 주고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를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 불륜이 의심되신다고 한다면은 이런 자료들을 많이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거 어떤 것들이 좀 있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증거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 배우자의 통화 목록이라던가 문자 내용,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서 모텔에 드나든 흔적이라던가 뭐 블랙박스 촬영 내용, 그리고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었다, 결혼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상관자가 알고 있었다, 통화 녹음이라든지 이제 문자 내역에서 당신의 아내가 뭐 당신의 남편이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증거들을 좀 수집하셔야 합니다. 그렇구나. 증거 수집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배우자의 차량에 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다던가 이럴 때는 저희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 모르게 도청장치를 설치했다던가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던가 하면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핸드폰을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몰래 열어서 이 안에 있는 증거를 수집 하면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또 이혼이라는 게 아이가 있으면 특히 양육비 이런 거는 소송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만약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양육비에 대해서 논의하셔야 하는데요. 뭐 자녀의 나이라든지 뭐 소득 수준 아니면 기타 사정들을 고려해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제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 기준표를 보고 아예 나이, 부모의 소득을 통해서 가액 요소라든지 감액 요소를 판단해서 양육비가 정해집니다. 아직 어린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을 뜻하는 양육비. 합의 혹은 소송으로 결정되는데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을 더러 마주하곤 합니다. 그로 인해 아이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줘야 할 양육비를 주지 않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부모도 있다 이러는데 그럴 때는 조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이 뭐 있을까요? 만약에 협의 이혼을 하신다라고 하면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게 되시고요.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시면 이제 판결문을 받게 되시는데 이에 이제 근거하셔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를 걸으셔서 네, 이제 강제 집행을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상대방한테 압류할 재산이 없다,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다라고 하면 또 다른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자다, 법원의 신청을 통해서 그 고용주한테 양육비에게 해당하는 만큼은 양육자한테 그 월급에서 직접 지급하라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담보 제공 명령 신청이 있는데요. 이 담보 제공 명령이라는 게 일종의 공탁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공탁금에서 이제 예치된 돈에서 이제 양육비를 받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행 명령 신청이 있는데요. 만약에 한 번이라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행 명령 신청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만약 이행 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안 주셨다 라고 하면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이제 30일 이내에 유치장이나 뭐 구치소나 뭐 교도소에 이제 구인되는 이제 감치 처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데 거기 있다가 나와서 그래도 안 주면요? 그래도 배째 아 나 돈 없어 나 알아서 해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또 잡혀 들어갑니다. 또? 네.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안 내시면 계속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네, 꼭 바로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줄 때까지? 줄 계속 때까지. 들어가니까? 네. 끝까지 쫓아갑니다. 네. 탈탈 털어서라도 아주 그냥 꼭 받아낼 거니까 책임을 정말 저버리지 말고 최선을 좀 다해 주세요. 네.
소송이 가능한가? 또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나?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OX 퀴즈를 통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마련을 했습니다. 네. 양육비 포기 각서를 쓰고 이혼을 했다면 이혼 후에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 OX 정답은 X입니다. 오, X.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혼하실 때 양육비 포기 각서를 쓰셨다라고 해도요, 재산이 갑자기 확 늘어났다, 소득이 높아졌다 하면은 병경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 갑자기 소득이 내가 확 줄었다, 쫄딱 망했다 하면은 내가 감액심판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처음에 썼던 각서는 그냥 크게 소용이 없는 거네요? 네, 무용지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배우자의 약 10년 전 외도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하다? 정답은 X입니다. 안 돼요? 네, 10년 전의 것은 안 됩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하여야지만 이제 가능한데요. 둘 중에 하나라도 도과가 되면은 아예 소송 자체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이제 너무 길게 일을 인정해 주다 보면은 이제 법률의 이제 그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재산 분할 시에 유용한 정보도 또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소송 전에는 사실 저희가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소송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산 명시 제도라는 건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목록을 스스로 법원에 제출하라라는 이제 법원의 명령입니다. 평소에 이제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어디인지, 뭐 이제 보험은 가지고 있는지, 주식은 가지고 있는지, 부동산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선 이제 소송 전에 좀 배우자가 거래하는 은행이나 이제 금융기관이 뭐가 있는지 좀 알고 계시면 더 좋고요. 그 이후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 은행 명과 지점을 특정해서 조회하지 않으면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이런 이제 주거래 은행을 알고 계시면 그 은행을 특정해서 저희가 조회를 해서 누락 없이 재산을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혼 소송 관련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현재 이혼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이혼 소송으로 이제 이혼이 종결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서로 간에 마음이 상하셔서 이후에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한 발씩 양보하셔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